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행원교회를 담임하는 김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약함의 영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의 첫째 딸 예린이는 돌 무렵 이 남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별명이 예쁘장한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 갈 때는 이 분홍색 두건을 씌우거나 머리에 핀을 꽂아 주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예린이는 예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못생겨도 예뻐요. 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린이집이나 학교 발표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만 보이셨죠? 그런데 내 아이가 틀리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여러분은 뭐라고 그때 하셨나요? 못해도 잘했어요 라고 말하셨을 겁니다. 못생겨도 예쁘고 못해도 잘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모순된 것이 하나로 묶여져 진실을 드러낸 거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약하지만 강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체, 정서, 관계, 경제적인 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단의 사자라고 불릴 만한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병이 가시가 되어 바울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족하다는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과 바울의 강함이 해체된 그 약함의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왜 은혜의 자리일까요? 그 약함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짐의 자리, 부서진 자리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약하지만 강하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풍력 발전을 많이 합니다. 이 풍력 발전을 보면서 저는 묵상을 하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바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 바람 앞에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고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바람에 날아가는 이 프로펠러와 같지만 그 프로펠러가 기둥에 붙어 있고 땅에 든든히 심겨져 있으면 바람은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냥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나의 몸짓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혹시 거친 바람에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약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 바람을 두고 하나님께 서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때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약해도 강해요. 약하지만 강하다는 이 신비를, 이 역설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려가시길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